제 겁니다. 네, 오늘 투유 받으러 왔고요. 투유는 제 겁니다. 사는 집은 여기고 네. 마당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게임방을 좀 따로 만들었어요. 징크 판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게임하는 거고. 이렇게 게임하다 이렇게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안 할 때는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그란 아마 3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휠 잡고 했을 때라고 하면 포르자 3가 제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썼던 거는 그거에 중고로 샀었는데 로지텍 FX 휠이라고 그때 당시도 2만 원인가 3만 원에 이제 사갖고. 영국님은 로지텍 FX로 시작하여 마이크로소프트 무선 휠, 로지텍 윙맨 포뮬러 GP, 로지텍 G25, G27. 파나텍 포르쉐 GT3 RS, 파나텍 포르쉐 GT2, 파나텍 CSR, 다음 CSR 엘리트에서 다시 G27로, 트러스트 마스터 T500, 그 다음 또 G27, 파나텍 CSW V1을 거쳐 현재 CSW V2까지 휠을 총 14번 구입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파나텍 CSW V2에 엑스박스 유니버셜 허브 조합으로 5년 정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슬림 킹 릴리즈라고 실제 차에서 쓰이는 건데 네. 이렇게 나서 그냥 껴서 딱 하면 끝나게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그래서 저기 막 BMW 림도 있었고 포르쉐 림도 있었는데 다 팔아버리고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거치대는 구형 PNS 거치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페달은 파나텍 CSP V3에 두 개의 댐퍼킷을 연결하여 사용 중이십니다. 그리고 파나텍 핸드브레이크 1.0과 파나텍 SQ1.5 한정판 시프터, DSD 버튼박스, 지인분이 자작하셨다고 하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타코미터를 사용 중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영국님의 장비 변천사에 비하면 하이엔드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경제적인 거를 일단 떠나서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애들도 좀 놀아줘야 되고 뭐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하는데 내가 이거 1시간 2시간 하자고 옛날 뭐 막 몇백만 원 뭐 300만 원 200만 원 막 그렇게 질렀던 그거를 내가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거기서 이제 딱 딜레마가 걸리고. 아빠 게임 잘해? 네. 아 따님도 이거 할 줄 알아요? 옆에서 이제 제 무릎에 앉혀갖고 마스는 제가 밟아주고. 게임을 즐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하드코어하게 막 그렇게 파고 실차차처럼 하고 싶다 뭐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도저도 안 되게 방치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그러다 그냥 다른 게임들 그냥 총 쏘는 게임들 뭐 패는 게임들 이렇게 넘어가게 되다가 그거에서 바뀌게 된 게 사실상 저는 호라이즌이었어요. 포르자 호라이즌을 더 실감나게 즐기기 위해 모션하우스의 투유 제품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네요. 모션하우스의 투유는 의자만 움직이는 제품으로 기존 구형 제품인 투유가 있고 신형인 투유N이 있습니다. 구형은 스테퍼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신형은 AC 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형이 훨씬 힘도 강하고 소음도 줄었습니다. 구형 제품은 컨트롤러 일체형이라 본체만 있으면 되었지만 신형은 본체와 컨트롤 박스가 분리되었고요.
운 좋게 또 상품을 얻어서 구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거의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 그죠. 심지어 전 구형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 어떻게 또 제가 얻게 돼서. 영국님은 당시에도 이미 구형 투유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품으로 신형을 받게 되어서 현재 구형 투유는 포르자리그 분들끼리 돌려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이라는 거랍니다. 그 설정만 잘 맞춰주면 전혀 괴리감이 없고 의자만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있느냐 저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차의 운전에 대한 그 모든 주행 정보를 이 여기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느낌을 모션으로 주다 보니까 이 느낌이 상대적으로 오는 게 덜하다 보니 모션이 있으면 굳이 뭐 디디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겠다고 그냥 일단 이 구동부 자체는 소리가 그냥 거의 0이를 제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없어요. 그 뭔가 삐그덕대는 소리도 없고 뭐 끼릭끼릭대는 소리도 없고 구형은 이 움직임에서 저 움직임으로 갔을 때 약간의 딱딱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딱딱 이랬는데 신형은 이 흐름 자체가 되게 무르르듯이 잘 넘어가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그 무게. 아. 저를 버텨줄 수 있는 무게가 가장 크죠. 제 이거를 갖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맞게 맞춰놓은 게 아닌데 네네. 확실히 부드럽네요. 예전에 제가 구형 투유에서 뭔가 수치를 바꿨을 때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움직임. 네.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기본으로 대충 설정했을 때 뭔가 움직임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얘가 확실히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하니까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사라진 거죠. 그냥 부담스러워서 뭔가 자꾸 바꿔보려고 하면 그건 네.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움직임만 찾아가면 되는. 저는 구형 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구형 투유와 비교하면 모션의 부드러움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격렬한 움직임이 있을 때조차도 구형보다 부담이 덜했고요. 단점이라면 역시 컨트롤박스가 분리되어 있어서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컨트롤박스의 팬 소음이 거슬린다는 의견들을 커뮤니티 등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팬 소음은 있습니다. 팬 소음은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어떤 뭐 소리의 반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추천하는 거는 휠보단 거치대를 얘기해요. 휠보단 거치대. 그럼 거치대보다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거치대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치대는 뭐 요렇게 추천하고 그 다음에 휠을 얘기해요. 가장 평균적이라 그러면 솔직히 트러스트 마스터 T300 정도가 제가 제일 그냥 입문자용으로 그럴 것 같아요. 좋은 거 먼저 지어주면은 그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저는 뭐 DD 휠이나 안 꺼내 절대 안 꺼내. 이게 재미로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게 재밌어서 계속 끝까지 가져갈 거고 우리 애기들도 같이 뭐 운전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되고 그렇다고 막 후드를 패는 거 애들이랑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집사람도 많이 인정을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